글로벌 외신 브리핑 박지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도 자동차 관세 부과를 두고 유럽연합을 거듭 위협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보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 22일 유럽과 미국 간 새로운 무역 합의가 바로 몇 주 후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인 발언들을 좀 더 살펴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우리는 몇 주 후에 우리가 함께 서명할 수 있는 합의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이 전날 회동한 이후에는 곧바로 이 새로운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는 새로운 접근이 될 것이라면서 그 합의는 무역뿐만이 아니라 기술과 에너지까지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도 새벽에는 유럽연합이 회원국들에게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일부 공급자가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또는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특정 국가나 또 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미국이 계속해서 유럽연합에 화웨이 장비를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해온 만큼 이에 대한 조치 중 하나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런정페이가 미국의 추가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내놓으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CNN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런 CEO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연차총회 한 세션에 참석해서 지난해 화웨이에 제재를 가한 미국을 겨냥한 발언들을 이어갔는데요. 그는 지난해 이미 우리는 경험을 얻었고 더 강력한 팀을 가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격에도 견뎌낼 수 있다는 점을 더욱 확신한다면서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우리에 대한 미국의 2차 공격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잘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미국은 이 화웨이 통신 장비가 미국 내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하고 또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의 기술이나 핵심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동시에 동맹국들에게도 이 5G 시스템과 관련한 업체 네트워킹 기술을 사용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런 CEO는 우리에게 큰 타격을 주진 않았다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런 도전들을 잘 견뎌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올해도 만약 미국이 그들의 행동을 더 강화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화웨이 사업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것이란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우한 폐렴이 중국 전역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으로 퍼져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보다 실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사스 때와 같은 전면적 확산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홍콩 최고의 전염병 권위자인 홍콩대 위완 거용 교수는 우한 폐렴이 2003년 사스 때와 같은 전면적인 확산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사스는 2002년 말이었죠. 중국 남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이후 중국 전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게 되면서 37개국 8천여 명을 감염시키고 무려 774명의 사망자를 냈는데요. 위안 교수는 우한 폐렴의 경우 이미 환자의 가족이나 의료진에 전염되는 전염병 확산 3단계에 진입을 했고 사스 때처럼 지역사회에 대규모 발병이 일어나는 4단계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가진 채 대규모 인파와 접촉하는 이른바 슈퍼 전파자가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도 우려했는데요. 이 사스 대응에 참여했고 또 이번 우한 폐렴 대응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저명한 과학자죠. 중난산 역시도
우한 폐렴 확산 저지의 핵심적인 관건은 슈퍼 전파자의 출현을 막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우한 폐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우한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IBM이 지난해 4분기 월가의 기대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BC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이 IBM은 지난해 4분기 주당 순이익이 $4.71, 매출액은 217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의 컨센서스를 모두 다 상회하는 실적으로 알려졌습니다. IBM은 앞서 5분기 연속으로 매출 감소를 겪어왔지만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오히려 0.1%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실적 상승을 이끈 것은 바로 이 수익성이 높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부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IBM은 전통적인 주력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사업으로 클라우드 사업을 점찍고 이를 계속해서 육성해 왔는데요. 이를 위해서 IBM CEO는 지난해 340억 달러를 들여서 클라우드 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인 레드햇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4분기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매출은 전년 같은 시기보다 21%나 증가한 6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액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외신 브리핑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